자, 오늘은 티어표 한번 같이 짜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과의 소통,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올려볼게요. 1차 정리 가겠습니다. 일단 흰수영 올라가야죠. 그리고 레일리를 일단 올려보고, 로저 올려보고. 딱히 올릴만한 것도 킹, 킹 은근히 아직도 쓰고 있어. 아, 옛날 국킹? 어, 아직도. 어. 그리고 얘 많이 씁니다, 요새. 아, 크래커? 크래커 많이 쓰고. 예. 아, 여기는 이제. 아, 여기. 얘네 이 친구들은 그냥 일단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조금 티어를 나누자면 이게 이제 1, 2, 3, 4인데 지금 하나씩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저는 로저를 현재 못 뽑았거든요, 아직까지도. 어. 아직까지 못 뽑았는데 게임을 리그를 돌리면서 정말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어. 그냥 이거는 지금 로저 원툴입니다. 저는 흰수염을 티켓을 돈 주고 뽑았어요, 심지어. 그랬는데 지금 뭐 아무 의미 없죠. 일단은 원툴로 로저가 일단 1위로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로저 그냥 원툴로 가버린다고? 아, 이거는 심각합니다. 혹시 그 로저 뽑고 나서 좀 써보셨나요, 리그에서? 네, 써봤어요. 어때요, 느낌이? 나 그냥 깃발 빨빨 뽑아서 좋던데. 빨빨.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딜이 안 들어가지도 않아. 딜이 얘가 스킬이 그 체력 50%를 깎아요, 무조건 퍼센티지로. 아,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있지. 깃발 뽑을 때 그 팩이 써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구경만 해야 되지. 때리면 체력 차지.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팀원 중에 로저가 많이 걸리기를 바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로저를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 원래 레샹이, 필샹이 한물 갔다가 지금 꽤 지금 상위 티어까지 올라왔거든요. 조로랑 레샹이랑 많이 올라왔고. 어, 조로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네. 네, 조로도 많이 올라왔어요. 이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은 기절의 암호예요. 기절 무효가 있어서 깃발 뽑을 때 때릴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점이 있고, 니카는 로저를 그나마 카운터 칠 수 있는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어~ 왜냐면 그 날리기 카운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번개 스킬로 날리고 이런 게 있어서 그래도 100%는 아니야. 100%는 아니야. 이 북주를 막지 못합니다. 아, 이게 간로저네, 아예. 그렇죠, 간로저네. 내가 로저 떴을 때 말했잖아, 로저 뽑아야 된다고. 뭐 지금 로키 같은 경우는 원래 득점자 1티어였다가 이제 한 계단 내려왔는데 비슷하면서도 확실히 상위 호환이긴 해서 로저가.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쓸만한 득점자 캐릭터가 아닌가 싶고요. 아, 지금 흰수염이 너무 애매한데 얘를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 로저가 상대팀 로저가 없다? 그러면 진짜 최강이에요. 최강인데 로저가 있다?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해.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얘를 어디에 둬야 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필샹이 로저 잘 잡더라고요. 맞아, 필샹이 진짜 유일하게 지금 로저를 카운터 칠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올려봐도 되지 않을까, 한 요 정도까지. 오, 많이 올라갔다. 지금은 로저 카운터가 몇 개 없어요, 사실. 몇 개 없다고 보면 되고, 오링은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오링 떨어지네. 네, 오링 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백색 오뎅 보면은 약간 이게 여기 끼기에는 솔직히 좀 애매하고, 얘는 초패도 아니고 그렇다 밑으로 내려갈 성능은 아니고 딱 요 가운데 정도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뎅 쓸만한 패키. 그렇지만 약간 이제 패키 한계는 명확하다. 저 근데 나 에이스 야마토의 장점이 뭔가요? 그냥 딜인가요? 딜 원툴인가요? 에이스 야마토 딜빵은, 딜빵이 미쳤으니까 초록색은 그냥 다 잡는다고 보면 돼. 그리고 회복도 되게 잘하거든요, 에이스 야마토가. 스킬 때릴 때마다 체력을 계속 회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만 할 줄 안다면 스킬도 캐릭터 체인지 해가면서 자주 쓸 수 있고요. 이게 사실 그런 분들 있어요. 아, 에이스 야마토 이거 5주년 초패 중에 성능도 진짜 별로다. 이런 의견들도 은근히 있는데 제가 보면 아직까지도 근데 리그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많이 쓰이고 저도 꽤 재밌게 쓰고 있고, 지금 보시면은 로저 카운터로 지금 레샹 올라왔죠. 니카 올라왔죠. 얘네들은 진짜 얘가 쓸어버리고 다닐 수 있어. 인수형 야마토도 얘가 쓸고 다닐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무조건 밑으로 내리기에는 사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야, 에이스 야마토가 조로보다 성능이 잘 나온다 이 말 아니야? 조로가 지금 살짝 애매합니다, 사실. 이 밑에 A티어 같은 경우는 옛날 부킹, 득점자 킹은 아직도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서 잘 못 쓰겠는데 야마토 요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그 성능은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일단 이 정도 오는 게 맞지 않나. 가장 밸런스 있는 캐릭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크래커 은근 많이 보입니다. 크래커 그 장점이 스킬 쿠키 만드는 거 아시죠? 아 그거 한번 당하면 진짜 빡치잖아. 그 밀고 쭉 들어오잖아. 근데 그거를 심지어 고문 여경에서 쓰면은 계속 써. 계속 써 그냥. 아 대열 받아 진짜. 좋은 캐릭터네 크래커. 네 크래커 택해치고는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제 오늘 로저랑 같이 나온 이제 흑 레일리 같은 경우 보시면은 되게 애매합니다 평가가. 사실 이게 외국 키워프에는 아예 순위권에 없어요. 아 순위권에 아예 없고 이제 실제 저거 평가 같은 걸 봐도 수비수로서의 성능은 애매하다. 대신에 실드도 있고. 네, 맞아 실드 있는 것도 그리고 있구나. 완전 회피할 때 이제 뭐 이제 날려버리는 거 기절 먹이고 날려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약간 그냥 단단한 공격수 느낌? 약간 이게 컨트롤 손을 좀 많이 타는 그런 친구인데 수비수가 지금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상위호환 수비수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이제 뽑아야 되나 굳이 이 친구를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이거 무조건 로저 찍고 가야 되는 딱 그 구조인 것 같아요. 로저 플러스 알파여야 돼 지금. 딱 지금 현재 메타로서는 우리 팀의 로저가 2명이냐 3명이냐 4명이냐 그냥 그 수싸움이에요. 나머지 캐릭터 아무리 뭐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꿀조합은 로저 리카인가? 가장 꿀조합 같은 경우는 요렇게 둘도 은근히 많이 쓰고요. 요렇게 둘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득점 완전 득점으로 이렇게도 많이 쓰더라고. 그리고 요렇게 한 요 세 개 정도 조합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하, 그래도 로저 리카 조합은 가능하네. 아 나 로저 필상인데 씨. 로저 필상 로저 필상도 나쁘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조만간 나올 이제 캐릭터들이 로저를 얼마나 카운터 칠 수 있느냐. 우리 처음에 옛날에 니카 나왔을 때 알베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카운터가 됐단 말이죠. 그런 느낌처럼 뭔가 얘를 조금 내려오고 이렇게 균형을 지킬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다음엔 검은 수염이 나오려나? 초패로는 아무래도 검은 수염이 나오지 않을까. 전반적으로는 로저를 안 뽑으면 지금은 힘들다 이런 그림으로 가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순위로 따지자면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순위로 따지면은 한 이게 그러면 로저, 니카, 흰수염, 그리고 로키, 필상, 에이스 야마토, 요렇게? 흰수염은 조금 뒤로 가야 되고. 아 요런 식으로? 일단은 이 정도로 보는데 여기서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뭐 흰수염은 더 뒤로 갈 수도 있다. 그냥 그 정도 일단 오링이 조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나 오링 요즘 하면서 못 봤어. 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긴 했어. 조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 요 정도? 탑10까지 하면 딱 저 조로선까지 되겠네. 조로선까지?